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아이들 그 기말고사가 끝난 지난 금요일에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보고 싶었던 그런 뮤지컬이었는데 아이들이 토요일날 어제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방학을 하고 미국 그 영사관과 뭐 법무부에 뭐 신고할 것이 있어서 엄마랑 같이 떠났어요. 그래서 금요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그날 시험이 끝났고 마침 하나님이 보호하사 티켓이 생겨서 그 뮤지컬을 봤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도 워낙 유명한 뮤지컬이라 큰 기대를 갖고 봤는데 역시 대작이었어요. 규모도 규모지만 그 내용이 제게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다르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라만차는 에스파냐, 스페인의 중앙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의 기사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장소죠. 거기에 의를 세우는 니카이오스네 의를 세우는 기사이고 싶어하는 한 미치광이 노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라만차의 기사는 세상에 의해 홀대를 받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는 나타난 형상 속에서 내용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의 이야기인데요. 미학적으로 맨 오브 라만차는 미장마빔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안에 또 다른 극이 숨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죠. 극중 극이에요. 원래 그 원작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는 소설은 그 몰락해 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치나 영화를 놓지 못하고 있는 에스파냐의 그런 자아 정체성 확인과 비판을 주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내를 모르는 그 왕이 뭐 한 1600년 정도에 쓰인 거니까 그 에스파냐의 왕이 이 소설을 뭐 극찬을 했다 그러죠. 적응이라는 건 진화 생물학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망해가고 있으면 거기에 적응해라. 세계를 일침을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들이 되게 좋았다 그러죠. 어서 정신 차리고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많은 그런 경우의 수, 그런 문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문 중에 진리라는 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정확히 그 이야기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제 마음으로 본 라만차의 기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돈키호테, 그건 세르반테스의 다른 자아예요. 그 돈키호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야차들의 세상에서 다른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를 미치광이로 보지만 그 사람에 의해 그가 보아주는 그 실체로 구원을 받는 여자가 있어요. 창녀입니다. 알던자라는 창녀인데 온 세상이 그녀를 더러운 창녀로 보는데 라만차의 기사만 그 여자 속에서 둘시네아라는 순결한 처녀, 그 숙녀를, 레이리를 보아요. 그 여자는 자신을 둘시네아라는 숙녀로 보아주는 그 라만차의 기사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요. 둘시네아 이렇게 부르는데 아 이놈의 기억력은 멜로디까지 다 기억이 나. 보이는 율법이 라만차의 그 미치광에 의해서
보기 좋게 박살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그녀를 창렬하고 평가하고 가치없게 보는데 한 사람이 그녀의 실체를 끄집어내어서 그들의 모든 판단을 무참하게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싸움은 힘없는 노인과 품차와의 싸움만큼이나 힘든 싸움이었어요. 결국 그 라만차의 기사는 기독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서는 원래 구교, 캐톨릭에 의해서 신교가 박해를 받는 것을 원래 그리는 건데 종교재판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러 가죠. 그 라만차의 기사, 세르반테스가요. 그렇게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가 종교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화형을 당하기 위해 동굴 감옥을 나가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은 은혜의 선교, 은혜의 신교가 율법의 구교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렬한 장면이었어요. 원래 원작에선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 장면에서 소름 돋는 위대한 승리를 봤어요. 그 동굴 감옥에서 법정으로 올라가는 그 라만차의 기사의 그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이 뇌리에 꽉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끌려 올라가 죽는 겁니다. 종교에 의해서, 기독교에 의해서, 왜곡된 기독교죠. 물론 성도는 그 라만차의 기사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세상 속 미치광이들인 거예요. 다른 이들은 못 보는 것을 보는 이들을 세상이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는 말은 거기에 당도했다는 뜻입니다. 원래가. 창녀 안에서 순결한 숙녀를 보고 어두움 안에서 밝은 빛을 보며 밤에 낮을 보고 죄에서 의를 보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창녀도 어두움도 밤도 죄도 아래의 물도 모두 파스 선의 재료일 뿐이에요. 아가토스. 그래서 그들에게는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그들에 의해 좌와 우의 세상 속에 갇혀서 창녀로 살던 가늠한 여자 이야기 다 똑같은 거예요. 창녀로 살던 하나님의 신부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아들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창녀 아니야. 왜 자꾸 그 세상의 판단과 그 세상의 가치 기준에 너를 집어넣고 너 스스로 왜 거기 빠져? 아니야, 나와! 그러는 거예요, 나와. 안타까운 것은 그들 모두가 왜곡된 말씀과 변질된 기독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인 겁니다. 라만차의 기사. 그들이 승리자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라만차의 기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토요일 날 공항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원고를 쓰고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내용이 똑같아.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설교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린 지난 시간에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프로오리조,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가 이미 공고히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 프로오리조는 그 호로스, 산, 성전, 성벽, 이것의 합성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꽉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백성들을 성전 삼아 놓은 게 미리 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르심, 칼레오는 그 카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카라. 칼레오는 파괴하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 카라라는 단어가 파자를 하면 파괴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부르심이라고 읽어요.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로 불러놓고 그 십자가에 땡겨오는 자만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끌려오는 자만.
그리고 그들 안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진리로 이해되어 마음으로 간직되면 그걸 니카이오스, 니카이오스네 의라고 하고 영화라는 것, 녹사조라는 건 그렇게 마음이 된 의가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터져 나오는 것, 비추어지는 것을 녹사, 녹사조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건 여러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되어져 가는 이야기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현재의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요한복음 8장 5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영광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야. 그러죠? 영광은 우리가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또 이렇게 흘러나가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녹사조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존재하면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딱 한 번만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되면 그걸 아브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돼야지 여러분에게 그분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을 열심히 섬기게 돼요. 두려움으로.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야. 그이를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야. 그런다니까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내 안에 있으니까 알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안다 그래요. 기노마이 기노스코 그걸 안다.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니네 다 거짓말한다는 거야.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너희도 거짓말쟁이야. 그런다고요.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이 지킨다가 뭐 그의 말씀대로 행한다가 아니라 테레오, 완성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는 그의 말씀을 완성해. 내 안에서 그의 말씀이 이루어져. 이런 말이에요. 말 듣고 잘 행한다. 이런 말 아닙니다. 거기서 테텔레스타이가 나온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레오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그의 육이 죽는 것으로 그의 말씀이, 로고스가 완성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죽어야 돼요. 언약의 기둥에 매달려 죽으면 그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육은 죽고 부정되고 삭제되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만 영광으로 그 능력만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부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영화로움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그 말을 완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데 그 완성은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막 영광스럽게 뭐 미스코리아들이 뭐 왕관 쓰고 행진하면서 영광스럽다. 이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스스로 띠띠띠띠고 띠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 네가 젊어서는 율법으로 그게 진리라고 우기면서 그러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게요?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디로? 십자가로요.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게 독사죠.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독사하죠? 영화롭게 해요? 자기가 원치 않는 밖에서 하나님이 묶는 그 띠, 그 진리의 띠를 꽁꽁 묶여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질질 끌려가서 두 팔 벌려 죽는 거예요. 이걸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영화는 풀의 꽃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가. 그 베드로가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영광은, 독사는 풀의 꽃이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풀의 꽃. 풀은 씨가 없는 육체요. 꽃은 그 씨 없는 풀에 붙었다 떨어진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풀은 우리의 육체다 그러잖아요. 육체는 씨를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풀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럼 그건 씨가 없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렇게 쓰여요. 그리고 그건 무화과를 지칭해요. 성경에 나오는 풀은요. 당연히 그 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베드로의 그 말은 1차적으로 씨를 맺지 못하는 풀에게, 우리에게 육체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씨를 전해주기 위해 그 풀에 붙었다가 장렬히 떨어져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심는 죽음. 떨어진다라는 건 씨를 심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씨를 심으면 그 상대방에게 내가 부정당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은혜, 그 사랑이구나. 네 능력 아니구나. 라고 내가 떨어지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게 꽃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그를 씨를 심는 그 죽음을 가리킴과 동시에 그 씨를 전해받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꽃으로의 삶과 동일하게 그 씨를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 이 땅인 광야인 라만차, 이 세상에 심고 떠나야 하는 그런 성도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풀의 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 풀의 영광인 거예요. 베드로는 꽃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래요? 풀은 마르고 그러죠. 율법이 죽어서 떨어져 버리면, 예수가 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 아 그렇게 해서 죽으신 거지라고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이해되면 그 죽음, 그 예수는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나에게서 부정된다고요.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나의 육신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이들의 교통과 교제와 소통 속에서는 그 육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그게 풀이 마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더니 그 풀은, 그 육체는 그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 풀은 떨어지는 거죠. 마르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면. 근데 꽃이 다 붙어있어. 안 죽었어요 그 예수가. 그냥 여전히 섬김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대. 이거에서 머물러 있다니까요. 기특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분이요. 그게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은 내 밖에 예수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이 직설법 과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게 독사조가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건 진리를 깨달은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예약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직설법 과거예요. 영화롭게 되었어. 니네는 반드시 그렇게 가. 이런 말. 근데 의롭게 되었다라는 건 좋아하는데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별로 안 좋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본문 29절에서 바울이 성도의 삶을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착한 일 많이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삶을 본받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아무도 못 구하고 갔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서 형상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이콘이거든요. 그건 이미지 혹은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야 동전 하나 갖고 와.
거기에 있는 그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쓰세요. 에이콘. 원래는 나타난 형상은 아이돌론이라고 써야 돼요. 나타난 거 그거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 가이사죠. 이건 맞는 답. 근데 에이콘이라고 물었을 때 보이는 그대로 대답해버리면 안 돼요. 그 내용이 뭐야? 거기에 적혀있는 글과 거기에 적혀있는 그 왕으로서의 그 형상이 의미하는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이거 나타난 거 이거 가이사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그래 니들이 아는 건 가이사밖에 없으니까 그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 니들이 가이사 거야. 가! 하나님의 것? 그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건요. 마찬가지예요. 마다들의 그 형상, 에이콘을 본받는다는 건 그분이 살고 간 그 진리의 삶의 내용을 쫓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무슨 뭐 착하게, 뭘 어떻게 착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버릇없는 분이 어딨어요? 나이 많은 양반들한테 막 독사 새끼라고 그러고 남의 가게 가서 다 때려부시고 이게 착한 겁니까? 여러분은 너무 그런 걸 미화하고 싶어요. 영웅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그 사람에게 나를 투영시켜?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슈바이처 신학입니다. 신신하게 아버지. 자, 그러니까 성도에게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삶의 내용으로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죽음. 성도는 그 아들처럼 말씀의 완성으로 죽어요. 말씀의 완성은 율법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들의 삶을 가리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존재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어요. 너무 그렇게 가치를 두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삶을 자꾸 뭐 인권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무슨 인권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진리로 전해받아서 육을 삭제당하고 아들로 탄생하여 말씀을 완성하는 그 여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성도의 목적지는 바로 거기인 겁니다. 그건 성도의 필연적 통과 의뢰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한 풀과 씨 그리고 풀의 꽃 거기에 관한 언약이 창세기 세 번째 날의 기사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채소와 나무를 만든 날인가요? 네? 채소 만든 날이에요? 셋째 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풀과 채소. 이게 히브리어로 데쉐와 에세브거든요. 풀과 채소. 그냥 둘 다 그냥 풀싹이에요. 풀싹. 풀이 땅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싹처럼 보이죠? 풀이에요. 싹이에요. 그냥 풀싹. 데쉐, 에세브. 성경에는 두 종류의 풀이 나오는데 하나는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풀이고 다른 하나는 씨와 열매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풀이에요. 농부가 사과씨를 땅에 심으면 땅에서 싹이 나죠. 그리고 그 싹은 풀처럼 보입니다. 그 풀싹에서는 근데 나중에 열매가 맺히죠. 그러나 그게 어떤 식물인지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건 풀싹이에요. 그게 나무가 될지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가능성. 그렇지만 그 풀이 잡초에 불과한 그야말로 풀이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풀은 대부분 후자의 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풀을 육체에 비유한 거예요. 씨가 없다 열매 맺지 못한다. 그 풀과 싹은 녹색이죠. 아람어에서 녹색, 푸르다라는 건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새싹이 막 올라와가지고 푸르게 되는데 거긴 열매 없잖아요. 그걸 텅 비었다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푸르다, 텅 비었다. 눈에 보이는 거 사실은 텅 빈 거야.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빨, 적, 보, 자, 그죠? 적, 외손, 자, 외손이 우리에게 영향 주지 빨주노초 파남보는 텅 빈 거예요. 그걸 다 섞어버리면 검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색, 즉, 시공이 되는 거예요. 뭘 알아들어야 얘기를 하지. 그 성경에서 풀은 항상 푸른 풀로 등장해요. 히브리어로 푸른색, 녹색은 텅 비었다, 틀이 없다, 내용도 없다,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텅 비었다, 틀도 없다, 내용도 없다, 배웠죠? 땅이 토후, 혼돈하고 모후, 공허하다 그러죠. 그럼 풀은 곧 땅의 다른 이름이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 씨를 가질 수 없는 거, 아예 씨가 없는 거. 그게 푸른 풀의 모습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의 땅에서 씨를 뿌리는 풀싹을 싹트게 한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여기요. 보이세요? 여기? 안 보여?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잘 안 보여요? 잘 보이게 해주세요. 여기 연결됐는데? 왜요? 그러셨어요? 어디? 아, 예. 네. 네. 그러셨어요? 아, 여기 안 들어오고요? 이런. 자, 예,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좀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세요. 예? 네? 아, 그러세요? 아, 그래. 그러시구나. 아니, 우리 집사님은 언제 오셨어요? 산호에서 또. 아, 그러세요? 아, 여기저기서 아주 그냥.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일단. 나왔어요? 예. 네. 보세요. 이게 창세기 1장 11절인데, 자, 아마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죠? 자, 다사, 이게 싹트다라는 건데요.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의미를 아셔야 돼요. 땅에서 도저히 뭐가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곳에서, 그게 땅이잖아요. 토후, 보후. 거기서 뭐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탁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자, 에레츠. 땅이죠. 땅에서 뭐가 탁 튀어나왔는데 이게 데세고 이게 에쉐브예요. 이게 풀싹 이렇게 돼요. 풀싹. 풀싹이 땅에서 튀어나왔어요. 근데 어떤 풀싹이냐면 자라, 제라. 똑같은 단어인데요. 뭐만 다르죠? 앞에 거는 동사, 뒤에 거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씨를 씨 뿌릴 수 있는, 씨를 가지고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풀싹. 이거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죠. 풀싹은 씨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땅에서 그 풀싹, 땅과 똑같이 텅 빈 풀싹에서
씨를 씨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자, 에츠 페리. 자, 아싸 동사는 여러분이 여러 번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뭘 일하다, 뭐 되게 하다, 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페리 에츠가 뭐냐면은 열매 나무예요. 열매 나무. 그런데 아싸 그 뒤에 역시 페리가 있죠. 이거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열매로 일하는 열매 나무. 근데 어떤 열매? 왜 열매로 일하는 나무냐면, 여기 레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고 민이라는 게 있죠. 이게 분배하다, 구분하다. 율법은 항상 나누죠. 분배하다, 나누다. 그렇게 나눈다는 것이 레전치사가 몸을 위하여니까. 근데 그 라메드가 가르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배하다, 나누다. 그 나눈다는 것, 그 죄가 뭔지를 레전치사 가르치기 위하여 열매로 일을 하는 열매 나무. 뭐예요? 선악과란 말입니다. 이게요. 다시요. 민이 나누다, 분배하다 이런 뜻이고, 그 앞에 레전치사가 가르치다, 그리고 위하여라는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배, 나눔이 뭔지 그렇게 나눈다는 거, 선, 악, 좌우, 어둠, 빛 이렇게 나눈다는 게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 열매로 아싸, 일을 하는 에츠페리, 열매나무, 그 나무로 씨를 가진, 그리고 씨를 흩뿌리는 그런 풀싹을 땅에서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로 생명나무, 씨가 생명이니까 선악과로 생명나무를 반드시 싹 틀 거야 이런 말이죠. 채소 만들었단 말이 아니라. 네? 채소라고 했냐고요? 아, 한글 번역하는 사람이 채소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냥. 네, 네, 그렇죠. 오늘 예배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네. 그런데 그 나무가요, 그 밑에 보세요. 제라, 모. 이게, 뭐뭐, 안에, 배전치사거든요. 그리고 요게, 알, 자, 에레츠. 자, 땅과 함께 그 안에 씨를 갖고 있는 열매로 일을 하는 나무네요. 그러면 선악과 안에 그 생명이라는 씨가 들어있다는 얘기네. 율법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얘기. 예수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잘 가르쳐 좌우, 죄, 의, 선, 악, 이게 뭔지 나눔을, 민을 잘 가르쳐 씨를 가진, 씨를 뿌리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육체, 풀싹을 싹 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통하여, 아래의 것을 통하여 바로 그 진리, 위의 것을 배우면 그 선악과 열매가 나에게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나무는 전부 남성 단수예요. 중성도 아니에요. 남성 단수. 나무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그래놓고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또 풀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단수야. 남성 단수.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가 나빠요? 그거 안 먹고 생명나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선악과를 악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야자, 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끌어냈죠. 억지로 손잡고. 그때 그 단어 얘기예요. 야츠. 끌어내다. 밖으로 나오다.
나오기 싫은 걸 억지로 끌어내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야짜. 뭐가? 자, 에레츠 땅에서 역시 풀싹이죠. 그죠? 데세 에세브. 그죠? 그리고 그 분배, 나눔, 그것이 무언지를 잘 가르치면 씨를 가진 그 씨를 뿌리는 그 씨, 그 씨를 가진 풀싹이 땅에서 이 아래 세상에서 끌려 나온다 이런 말. 로처럼 야차 끌려 나온다. 우리 끌려 나온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끌려 나온대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나무가 또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싸 동사가 또 나오고 페리. 뭐 필요 없어요. 전 지사니까. 자, 나눔, 죄, 좌우, 선악 이런 거를 잘 가르치기 위해 그 씨를 뭐 갖고 있는 그 열매 나무, 그 열매로 일을 하는 그 열매 나무로 그 좌우 나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면 레전치사 그 씨를 흩뿌릴 수 있는 그 풀싹이 땅에서 야짜 나온다. 그럼 여러분은 하늘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럼 그게 엘로힘, 키 토브, 그게 선이라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선이야. 그러면 그게 하이야 에레브, 하이야 보케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셋이라 그래. 이래요. 그걸 삼이라 그래. 그런다고. 여러분 이때는 아라비아 숫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셋이라 그래. 셋이라고 그래. 그럼 이게 그냥 완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썼을까요? 그때는. 이게 없었으니까 이 숫자가. 셋을 이렇게 썼어요. 그때는. 넷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여러분 오늘 그것도 배우실 텐데 넷은 지성소, 성전, 지성소를 가리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정육면체죠. 장과 광과 고가 같다 그러죠. 얼마? 12,000 스타디온. 그럼 여기에 변이 몇 개예요? 정육면체의 변이. 12개. 그러면 14만 4천인 거예요. 이게 뭐 사람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셋, 삼으로 보세요. 첫째 날 낮과 밤 어두움으로 그 빛을 그 어두움을 그게 뭔지를 설명해 낼 수 있으면 깨달아 설명해 낼 수 있으면 그걸 오르라 그래 그랬죠. 그죠? 그걸 빛이라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빛이라 그래. 그러면 어둠으로 그렇게 알고 빛을 알고 그 빛이 내용 그 내용이 뭔지를 알고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로 궁창 그 위의 물을 알아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안에 씨를 가진 이가 되는데 그럼 보세요. 궁창 아래의 물, 아래의 어둠 이런 게 뭐죠 다? 선악과잖아요. 그것으로 씨를 맺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그걸 완성이라 그런다. 그래요. 완성이라 그런다. 그거를, 네. 그걸 완성이라 그래. 쉐리쉬. 그러니까 삼위일체 뭐 이런 말도 하시는데, 그건 세 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완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삼. 그러니까 완성. 그걸 쉐르시 셋이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돈과 공허의 땅 씨를 가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혼돈과 공허의 땅 흙 이 흙 여기에 하나님이 선악과의 씨를 담아서
그걸 던져요. 그리고 먹인 다음에 그걸로 이육을 죽여버리고 그 씨를 나타내버려요. 그럼요. 네. 자, 그게 바로 이 역사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이 말씀의 목적인 겁니다. 자, 그 완성, 그것이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선악과 먹으면 저녁의 사람이에요. 밤의 사람. 그래서 유다도 밤에 나갔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사람, 저녁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좌와 우가 없는 거라니까. 어둠이 뭐고 빛은 뭐예요? 빛은 그 어둠을 나타낸 거라며. 그럼 그것도 어둠이네. 그리고 이 아래의 세상, 어둠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완성이 여섯째 날에 이제 설명이 되죠. 하나, 둘, 셋, 1, 2, 3.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이야기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다시 한번 우리의 것으로 설명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요 셋째 날의 요 완성은 여섯째 날에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자칼과 네케바라는 게, 여러분,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 그래요. 근데 사람을 만든다 그래 놓고 이걸 단수로 쓴다니까요. 그냥 남성 단수? 아들이에요, 아들. 내가 아들 만들 거야. 그래 놓고 그 아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자칼과 네케바로 만들 거야. 이래요. 그러면 이게 자칼은 뭐고 네케바는 뭐냐고. 요 자칼이라는 게 요 네케바라는 여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뭘 줘요? 씨를 주죠. 씨가 되어 들어와 이 여자가 아들이 되는 걸 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셋째 날에 선악과로 그 안에 씨를 담아 너희 안에 집어넣어 너의 육을 죽이고 너를 열매 맺고 씨 맺는 풀싹으로 싹 튀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부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항상 함께 있어야 완성을 경험할 수 있게. 나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부터 그러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을 안 줘. 보니까 아무도 없네요. 그러고 밥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아, 갈 때쯤 됐는데 옷이 없어. 그 들어가 보니까 또 옷을 이렇게 걸어놓고 갔더라고요. 나올 때 항상 저희 집사님 운전을 여기까지 해주거든요. 그럼 제가 한 시간 동안 그때 수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요. 근데 또 내가 운전해야 돼? 아, 설교는 나 혼자 한 게 아니었구나.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있어야 또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아내와 남편, 요 부부, 자칼과 네케바는 합쳐서 하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고. 심지어 이 아래의 세상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쉐리쉬, 셋, 삼으로 완성이 되면 그게 땅에서 약자, 끌려 나온 거니까 뭐예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삼층천, 삼매 하늘 이런 것이 거기서 끌려 나온 씨를 가진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성경이 호흡 우라노스, 하늘들이라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땅을 통해 하늘을 알라는 거였죠. 근데 땅이라는 건 실체가 아니라 모형인 거기 때문에 그 땅을 그냥 토후보후, 텅 빈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텅 빈 게 뭐가 텅 비어요. 아무것도 안 만들어서 텅 비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만들어서 채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이걸 텅 비었다라고 그래. 그걸 풀이라고 그래요, 또. 그리고 그 아래의 것들을 흑암, 호쉐크라고 한 거고, 그것들을 기품, 태훔, 모인 아랫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인 물을 또 미크베, 소망이라 그러죠. 그 아래의 물, 이걸 바다라고 그런다. 셋째 날 또 그러죠. 이걸 바다라고 할 거야. 그러나 이렇게 모인 이 바다를 우리는 소망이라고 그래. 왜? 그 안에 씨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걸 알면 그게 소망이야. 그러나 아래의 바다는 보이는 소망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야. 이거를 바울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자, 어둠을 잘 설명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게 드러내면 그것을 빛이라고 하고, 그렇게 어둠을 통하여 빛이 되면 그것이 통일이며 연합이야. 그래서 에하드 그러죠. 그 첫째 날 그랬는데 그걸 그냥 통일, 연합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 연합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연합이야. 그게 에하드. 그리고 궁창, 라키아. 그 궁창이라는 걸 두고 그 궁창을 통해서 아래의 물을 위의 물로 알아버리면 그 둘은 쉐니, 짝이야. 그러죠. 그걸 둘째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짝이야 이런 뜻이야. 쉐니, 두오랑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짝이라 그래.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열매로 이를 사는 나무. 그러나 그 속에 씨를 가진 나무를 통하여 씨를 갖고 뿌리는 그 풀싹, 그 풀싹이 되는 완성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쉐리시, 그걸 삶이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완성을 위해 예수님이 삶을 땅 속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그게 씨니까 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덤 같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 무덤 속에 예수님이 씨로 삶을, 사흘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밤, 낮으로. 밤으로 낮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배웠죠? 무교절에 사흘을 땅에 묻어두었던 그 떡, 삶의 떡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주기도문 강의 바로 아래에다가 새 떡을 구하는 친구의 이야기로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구하는 그 떡이 이 새 떡이야. 완성떡 이거야. 그러니까 그 떡을 먹어야 이 삶이 되는 거야. 그 씨를 갖게 되니까. 오늘 설교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무조건 천국 갈 수 있어. 진짜요. 삶도.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 쉐리시, 이 삶으로 완성된 하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이제 영화롭게 하는 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그걸 넷이라고 그래요. 레비, 넷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삶으로 이 땅에서 이제 그걸, 그 씨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면 그를 레비, 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 레비가 뭐냐면은 넷인데요. 그때는 이런 숫자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그러면 이 3은 어떻게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요렇게 만들 거야라고 한 게 셋, 이렇게 완성할 거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걸 4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벌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걸 신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에스카톨로스 쿼드란테스 산상수원에서 배웠잖아요. 마지막 하나로 그거를 완성하지 못하면 니네는 절대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감옥에서 못 나와 그랬죠. 그 홀이가 이거예요. 이거 마지막 4분의 1 이런 뜻이에요. 사전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요 3을 갖고 그 언약, 그 하나님, 그 진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설명한 거죠. 그죠?
그걸 형태로 만들어주면 성전이고, 글로 써주면 성경이니까, 율법이고, 말씀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서 내가 그 안에 딱 이렇게 마지막 그걸로 들어가 버리면 요걸 또 사랑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걸 온전함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성전이 정사각형인 거예요. 성전이 위에서 보면.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에요. 그 계시록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 정육면체인 거예요. 그게 네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네 번째, 우리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의 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된 자들의 모습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이 하늘의 궁창은 라키야 샤마임 하늘적 그 궁창 하늘적 그 성전 거기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을 이루라. 그래서 광명은 오르 빛이죠. 빛 거기에다가 마임 이 히브리어 마임을 딱 붙이면 그게 장소가 돼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오르의 앞에 마임 붙여서 마오르 그러거든요. 그걸 광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빛이 비추는 장소 이런 말이에요. 그 광명으로 그것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것으로 이걸 광명 삼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기, 표적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 마오르가 하늘의 궁창. 그럼 한번 보자 말. 여러분 라키아 샴마임 그러면 하늘의 궁창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적 궁창. 아래 물, 땅, 아래 것. 그 아래 것으로 위에 것으로 알려면 그 아래 것들이 위에 것을 알수 있는 어떤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아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알려고 준 건데 특별히 하나님이 준게 성전, 성경, 예수 요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나를 만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리로 내려오시고 우리는 이리로 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성전이었죠.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라키아라 그래. 그 가운데에 라키아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라키아는 당연히 성전이죠. 그러면 그 라키아, 그 성전, 그런데 그게 하늘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면 라키아 샴마인 그래서 하늘적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로 이해된 그것은 어떻게? 그 땅을 비추는 거예요. 해를 만들어서 땅을 비추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뭐 이렇게 다 보이는 걸 뭐하러 성경에다 써놨겠냐고요. 자, 빛을 비추는 곳. 근데 그게 하늘의 라키아라 그랬으니까 그 성전에서 빛을 비추는 그 어떤 것이 뭐예요? 등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대. 근데 그 등대가 뭘로 타죠? 등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등잔이 있죠. 요거를 개역성경에서는 대접이라고 번역했어요. 나중에 계시록에서 여기에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예전에 어머니들이 불씨 꺼트리면 큰일 났다. 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 꺼트리면 다시 키면 되지. 뭘 이사 갈 때까지 불씨를 갖고 갔다니까요. 다 성경과 무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뭐에 의해서? 기름인데 무슨 기름? 감람나무 기름. 그래서 이 등대는 뭐냐면 이 감람나무의 기름, 감람나무라는 이것을 빛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감람나무는 뭐겠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감람나무로 써요, 항상. 그게 기름이거든요. 등대를 밝히는 기름. 등대가 그 기름을 받아 빛으로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가시나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합쳐지면 포도나무가 돼요. 왜? 포도나무가 스테파노스가 뭐냐면 여러 개가 달렸는데 이걸 하나라 그래. 그래서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에 스테파노스, 포도가, 스테반이 포도라는 이름이에요. 포도가 복음을 딱 전하고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포도를 딴 거를 상징한 거예요. 포도, 가시나무에서 포도 딴다. 그리고는 스테파노스를 따서 봐, 땄지!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씨 없는 것들을 선악과에다 씨 넣어서 내가 반드시 거기서 씨 뿌리게 하고 씨 맺게 하고 열매 맺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저 대접에서 기름이 다 하나하나 쏟아지죠. 다 쏟아지면 이 세상의 진리의 불은 꺼지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에요. 그래서 인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인은 띠지죠. 그 단어가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에 입을 열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인을 떼, 열어. 그리고 나팔, 말해. 그리고는 비추로 비추는데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꺼져가. 진리가 거의 없어져.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도 그러나 끄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보여. 우리가 보기에도 그게 보이죠?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갈대는 뭐예요? 청량하는 자야, 캐논. 근데 그걸 세상은 상하게 만들어. 그러나 절대 안 꺾여. 마지막 그 자가, 그 갈대가 꺾여지는 그때까지 안 꺾어. 갈 거야. 꺼져가는 불길, 마지막 그 대접 쏟아질 때까지 니들은 다 꺼진 것 같지? 안 꺼졌어. 안 꺼졌잖아, 여기. 간다니까요. 근데 꺼져가는 불빛이. 자, 그럼 진리를 빛으로 드러내는 그 광명은 무엇으로, 무엇을 나타낼까요? 밤으로 이 세상으로 낮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밤이니까. 그래서 그 광명을 낮을 주관하고 뭐 밤을 주관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주관하다는 말이 그냥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낮도 섬기고 밤도 섬겨. 왜냐면 우리는 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요. 그러니까 그 밤으로 낮을 알면 되죠. 그래서 밤과 낮을 바달 나누었다라는 건 그 바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알면 아래 것도 나랑 의미 없고 위에 것도 별 의미가 없어. 그냥 그걸로 알게 되죠. 그런 구별, 구분을 바달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밤과 낮을 바달하게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아래의 광명으로 큰 광명 아르라고. 그렇게 되면 이 아래의 것들, 땅의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죠. 진리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진리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빛이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것도 빛이었네? 그 내용은 원래 그걸 설명하는 거였네? 이렇게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저기 알돈자, 저거 창녀인데 그 창녀를 통하여 그 돌신해야 그 숙녀를 알게 하는 거네? 원래 그 내용은 돌신해야네? 라고 라마차의 기사처럼 미친놈처럼 그렇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되면 그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으로 드러나는 거라니까. 네. 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이 어둠에 비추어, 야, 너희들이 어둠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는 어둠밖에 없어. 그러나 그것이 무언지를 알게 되면 너희들이 그 진리를 갖게 된 거고, 그러면 너희들을 세상에 빛이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빛이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이 다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칭해지는 어떤 이들이 진짜 나타났다니까요. 그 빛을 안에 가진 거예요. 진리로, 말씀으로 가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을 사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사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혹시 그러니까 당신이 틀렸으면 어떡해요? 라고 묻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제가 답장은 잘 안 하는데 저는 그래요. 마음속으로 제가 갖고 있는 대답은 I don't care. 난 상관없어. 지금 내가 이 진리로, 이 말씀으로 저는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너 틀렸어 라고 저를 지옥에 보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도 나는 이 원리로 살 거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거기가 천국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가, 깨달은 이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 묶여있는 상태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명이라는 걸 작은 광명, 큰 광명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주고 그것을 밤과 낮을 주관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큰 광명이라는 건 진짜 그 마오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 빛. 근데 작은 광명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큰 광명이 해예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죠. 자기가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달빛이 아닙니다. 해가 있다라는 걸 달이 증거하는 거죠. 지금 밤이야, 어두워. 그런데 내가 빛을 내고 있다? 왜? 저편 저기에 숨어있는 해가 있단다를 보여주는 게 달이란 말입니다. 반사체란 말이에요, 달은. 그걸 작은 광명이라고 알고 계셨죠? 그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그 작은 광명이 뭐예요? 어두움에서 살고 있는 우리라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씨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밤을 섬기는, 밤의 진리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밤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 밤에, 그 밤을 진리로 이렇게 섬기면 그것으로 그 큰 광명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비유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해서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똑같은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작은 것, 선악과, 이 아래의 율법, 이 죄, 어두움으로 여기에 충성하여 이것으로 그것을 못 알아먹는다면 니들이 어떻게 그 빛을, 큰 거를 알겠니? 이런 말이에요. 그럼 아래의 것으로 그걸 알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나 예수나 역사나 인생이나 성경이나 죄나 악이나 어두움이나 아래의 물은 큰 광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빛을 설명하는 게 작은 광명들이니까 모형을 갖고 그게 빛의 실체는 아니지만 그걸 영광, 독사, 나타내는 것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나눴다는 건 뭐예요? 이것과 이것이 사실은 같은 거네? 이렇게, 그죠? 그렇게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알면 그들을 별이라 그래, 그래요.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들고 나중에 별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을 하늘의 별이라고 그래. 그 넷째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어떻게 준다 그래요? 하늘의 별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겠다고 나를 섬기겠다고 이 성전에 나와 바다의 모래가 되는 놈들도 있을 거야. 둘 다 뭐 많아질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늘의 별이 되는 그 빛을 비추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모래라는 건 선지서에 보면 내가 그 비를 모래로 내릴 거다 그러면 심판입니다. 비의 반대 개념이에요. 바다는 역시 아래의 것이죠.
바다의 모래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 그 율법에 집을 세워버리면 망가진.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밤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두움이라는 그 풀이라는 씨 없는 육체를 입고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의 씨가 심겨지게 되면 그를 통하여 빛이 비추어지게 돼요. 주님께서 당신을 빛이라고 하셨고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라 그랬죠. 그리고 낮은 열둘이야 그랬어요. 그 빛이 열둘 아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그 빛이 그 아들로 오신 그분이 사라지면 죽으면 너희들은 니들 안에 그 빛을 가져야 돼 그래요. 안 그러면 니네 밤에 다니다 실족한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 빛은 이 땅에 나타난 빛으로 오신 그 광명 작은 광명이 이제 사라지고 밤을 사는 그분이 없으면 밤이니까 밤을 사는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 그래요. 진리라 그래요. 그럼 너희를 빛이라 그래요. 그 빛을 드러내는 걸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죠. 그리고 그들을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코카브, 별이라는 단어가 발광체라는 뜻도 있지만 백성, 방백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별이에요. 코카브. 그들이 땅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땅을 비추게 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게 창세기에서의 그 별이에요. 코카브. 여기서 자손이라는 건 아브라함 안에 집어넣을 그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역성이 그냥 자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네 안에 내가 씨를 넣을 거야. 너에게 자손 줄 거야. 이 말, 씨, 제라 줄 거야. 이 말은 원래 네 안에 생명의 말씀 그거 집어넣을 거야 라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아들 줄래나?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손이라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사실 그 씨, 제라라는 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부르심을 입고 의롭게 되어서 그 안에 진리의 씨를 갖게 되면 그들은 땅으로 하늘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어둠을 빛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아래의 물로 위의 물을 알 수 있게 되고 열매로 일하는 나무를 통해서 씨를 전달받아서 그 씨를 뿌리는 씨 맺는 풀싹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레비히, 넷이 되는 거예요. 완성. 너 온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넷을 주잖아요. 너 사랑으로 마지막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그 마지막 홀이 이거 갚아. 이거가 돼. 그러면 너를 온전하다 해줄게. 이게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이 이야기잖아.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놓고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하면 그를 완전하다, 넷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건 그 자신의 성숙이나 변화나 업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언약의 기둥에서 부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만이 오롯이 드러나고 자랑되고 칭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받아서 비춘다는 얘기지 네가 한번 비춰봐 이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절대 그런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없어요. 가치 있다 여겨주지 않아요. 라만차의 기사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기 부인의 삶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자기 부인의 현실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같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지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돌감람나무는 누구? 나. 우리예요, 우리. 돌감람나무인 네가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으니. 참감람나무라는 건 여기서 알레띠아, 진리의 감람나무라는 뜻이죠. 하나님, 기름, 그 기름, 그 진리, 감람나무 기름 내는 거니까.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거, 뿌리의 진액을 받는 걸 생명이라 그래요. 가지가 뭘 맺고 안 맺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네가 왜 잘난 척이야? 그래, 가지 보고.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는 건 꺾여요. 믿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들은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는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는 게 올바른 농사법입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도 아시죠? 접붙임 할 때 항상 열매는 가지의 성질, 가지의 속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에다가 돌, 돌나무에다가 참가지를 이렇게 접붙여야 여기에서는 진액만 제공해요. 그리고 이 가지에서는 가지의 성질을 따르는 참열매가 맺습니다. 이게 농사법이에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원리예요, 이것이. 근데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은 참감람나무, 하나님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잖아. 그러면 니들에게서 맺히는 열매가 뭐겠니? 묻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아니까. 돌나무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근데 사람이 엉뚱하게 하나님이 맺는 그 열매를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바울이 열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요. 야, 니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간, 니들의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해. 그걸로 이 열매가 뭔지 알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니들이 가지가 열심을 부려서 니들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뭐예요? 니들이 맺는 열매는 돌 열매밖에 못 맺는다니까? 아무리 니들이 열심히 맺어봐야 니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거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래요? 여기서 진액을 받아 그냥 살아. 이거 자체를 페로,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열매가 되다라는 뜻이. 그러면 이걸 열매라 그래라고 얘기하는. 응?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가지의 열매를 달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 믿고 나서 그 전에는 정말 죽어라고 달려왔고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했는데 다 배설물이더라. 그리고 지금 예수 믿고 나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밖에 내놓을 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모태에서 건져내요. 성전에서, 율법의 성전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도를 만드셨다. 그걸 열매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이 도대체가 돌감람나무가 어떻게 참감람나무가 맺는 그 열매를 니들의 힘으로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자, 깨끗하는 건 어떻게 깨끗해져요? 거룩하게요스. 말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자, 그걸 포도나무라 그래요. 돌나무, 감람나무에 가시나무가 접붙임을 당하면 그 전체를 포도나무라 그래요. 왜? 거기선 포도송이가 맺히거든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면 붙어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게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 은혜 되어지는 거, 그걸 열매라고 한다는 거죠.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가 아니라 되다. 그래서 많다, 폴루스도 이게 단수거든요. 많다가 단수야. 그때는 great라고 번역을 해요. 너희가 그러면 위대한 열매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많은 열매, 개수가 많은 걸 맺는단 말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지 가지의 것을 내면 그건 그냥 가지야.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불살라버릴 거야. 땔감 될 거야,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위해 이 많은 땔감들이 여기에 나중에 영원히 탈 건데. 아, 내가 땔감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그거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시죠 이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많은 열매다 그래요. 그게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그 생명.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위대한 열매가 되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게 독사조예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근데 내 말에, 내 안에 그 말씀, 그 진리가 생명으로 들어오면 나의 욕은 부정되는 거니까, 부인되는 거니까. 그것이 영화, 영광이란 말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렇게 성도는 셋으로 죽고 넷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양식을 셋떡이라고 하는 거고, 무교절에 그 삼으로 땅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떡을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렇게 모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그걸 바울은 함께 장사 지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러죠. 그게 쉰답도 함께 묻히다란 뜻이죠. 같이 묻히는 거예요. 그 땅에. 여러분도 똑같이 이 땅에 묻혀서 그 빛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함께 묻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 같은 그 자손들이 넷으로 나올 거야 그런 거예요. 4대만에 아니라 넷으로 나올 거야. 넷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 돌을 레비아, 레비인은 4대가 아니에요. 430년이 어떻게 4대예요. 한 대가 뭐 한 120년씩 되나? 넷으로 나올 거. 그땐 4, 3, 뭐 이런 숫자 개념이 없었으니까. 넷으로 나올 거. 넷의 백성, 시대, 자손 이런 뜻이니까
넷의 백성으로 나올 거야. 근데 창세기 15장 16절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 나오는 거죠? 그럼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는 게 뭐예요? 여기다 이제 써놨는데, 자, 사렘, 에본, 에모리. 에모리 족속이라는 말은 없어요. 에모리는 아마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마르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마. 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에모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을 말하는 자들 이런 뜻이죠. 아모리. 이 말하는 자들이 에본 그 악죄가 샤렘 완성되면 그들은 애굽에서 사로 나올 거야 이런 말. 자, 선악과가 뭐예요? 에본.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그게 죄가 완성되면이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들의 육이 죽고 그 말을 하는 자로 나올 거야 이런 말. 그래서 너희들은 네 자손들 이 별들은 하늘의 별들 그들은 사로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자, 그렇게 넷이라는 존재의 삶을 잘 보여준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이야기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의 기사들의 순서가 다르죠. 성전 정화, 그 성전 파괴 사건이 원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딱 한 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부순다, 그리고 지고 죽은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나와요. 왜요? 그렇게 죽고 그 빛을 받은 어떤 이들, 말씀 육신들이 이 땅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그 삶을 그대로 살게 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쓰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맨 앞에 나오고 그때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게 사의 이야기거든요. 넷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셋을 통해서 그 삶, 셋, 쉐리쉬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그 삶, 셋, 그 셋의 그 마지막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 강도입니다. 근데 그 강도가 열심히, 이 탕자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열심히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생산해내요. 그리고는 그걸 갖고 아버지께로 오는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 점있고 흠있는 알록달록한 것들이에요. 분명히 삼촌이 하얀 것만 줬어요. 못 만들게 하려고 알록달록 점있고 흠있는 거. 근데 이 야곱이라는 강도 실족시키는 자예요. 지나가다가 누가 발탁 잡으면 그냥 넘어지죠. 그 실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말로 강도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그는 실족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강도여 절도다 그런 거예요. 그 강도는 희한한 재주가 있는데 어떤 걸 갖고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알록달록한 것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단풍나무, 신풍나무 이런 거를 그 물 먹는 곳, 교미가 일어나는 그곳에다 막 심어놓잖아요. 그 양들은 지독한 근시잖아요. 앞에 것밖에 안 보여요. 바로 앞에. 그래서 길을 양들이 길을 잃는 거는 조금만 떨어지면 앞을 못 봐서 선두그룹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단풍나무, 신풍나무를 그 물 먹는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그 너머로 다른 양들이 보이겠죠.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거야.
이 잔머리 이런 걸 배우세요. 잘 살려면 아래의 재산을 모으려면 그러면 그 알록달록한 것들이 가서 교미를 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걸 갖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누가 너한테 그거 갖고 오라 그랬냐? 내 땅, 약속의 땅, 베델에 누가 알록달록한 거 갖고 오래. 네가 열심히 네가 네 마누라 얻기 위해 네가 하나님의 아내가 돼야 되는데 네가 남편이 되고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마누라 얻기 위해 칠칠 일해갖고 갖고 온 거 그거 알록달록한 점 있고 흠 있는 거 그거 내가 그거 갖고 오래? 그래서 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도뼈, 그 단어가 씨,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이란 뜻이라죠. 그 씨, 그 씨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그릇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로? 이스라엘. 자, 3이 이제 완성됐죠. 그 씨를 가진 자가 됐잖아요, 이제요. 그 씨를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 절름발이로 산다요. 절뚝거리다가 건너가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너간 자는 반드시 절뚝거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지팡이, 라메드, 이게 지팡이거든요. 그 지팡이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진리의 사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절뚝거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을 절름발이더라, 고침을 받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건너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고쳐준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절름발이면 어때? 고쳐준다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욕한다니까요. 너 왜 저러? 이렇게 나타난 것만 보고. 죄인이면 어때? 의인으로 만들어준다는데. 죽었으면 어때? 살려준다는데. 근데 그걸 전부 이 세상은 악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가 못 믿으니까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 살 방법이 없어. 자, 그렇게 3이 되면 이렇게 하고 3이라네. 이 3이 되면 셋이 되면 쉐르시가 되면 넷의 사람들 하늘의 별들이 되는데 그를 뭐라 그래요? 아들.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열둘. 거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열둘이 아들이 생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아들이 열둘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과 레위가 둘은 같은 걸 상징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 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진짜 그들 상징하는 그들이 빠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열둘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요셉의 아들이. 왜? 야곱의 완성된 야곱을 이 땅에서 그 야곱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준 것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37장 2절 보세요. 야곱의 약정이 일어나니라, 야곱의 역사가 일어나니라. 그래놓고 요셉이라고 나온다고요. 야곱이 야복강 건넌 이후에 그의 인생이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요셉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이제 넷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양식을 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양식을 쥐는 자. 여기에 가서 얻지 않으면 못 살아나, 아무도. 그게 넷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다른 모습이네, 그죠? 돈키호테가 세르반테스의 다른 자아듯이 요셉은 야곱의 다른 자아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넷으로 완성된 어떤 이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두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기도 해야 되죠. 넷의 아들, 자손. 그래서 그 요셉의 아들로 이 열두를 설명하기 위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열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아들이 뭐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자, 이 므낫세. 메낫세라 그러고 에프라임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제거되다.
므낫세 많은 열매를 맺다. 아들이에요, 이게. 넷으로 완성된 아들.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장자, 맏아들은 제거되고 그 많은 열매라는 아들들이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달로 오셔서 죽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분필도 안 나오네, 인데 그냥. 반응이 없어. 한 사람 이외에. 예? 예, 여기 하나가 제거되고, 예? 많은 열매가 맺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넷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름 뭐? 요셉. 그러면 그는 반드시 그 예수, 이 아들을 그걸로 진리를 알았으면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 그 아들을 장사 지내야 돼요. 요셉을, 예수를 장사 지낸 이 이름 누구? 요셉! 아림마대 요셉. 그래서 요셉이 낳고 요셉이 묻는 거예요. 사는 그렇다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근데 살려서 계속 섬김의 대상으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안에 빛을 가진 자가 안 돼요. 근데 그 빛은 또 밖에 있는 빛은 떠나버렸어. 그를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안에 빛으로 오면 밖에서 그분이 하신 일이나 그분의 생애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삭제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 그럽니다. 이렇게 그 아들을 장사 지내야 자기도 거기에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장사 지내지 못하면 영원히 그 아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서 율법적 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셋으로 완성이 되어서 넷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별이라 그래요. 하늘의 별. 그런데 그 셋은 열매로 일하는 그 나무, 선악과 나무, 그러나 씨를 가진 그 나무, 그 나무를 통해 씨를 받는 형국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먼저 율법으로 받게 돼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따 먹어요, 여러분은. 안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그게 뭔지를 알고 진리로 합일이 되는 거예요. 스테파노스, 포도가 되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선악과 그 열매, 열매로 일하는 씨 가진 그 열매 나무를 통하여 씨를 흩뿌리는 씨 맺는 풀싹이 되어 여러분은 생명, 그 씨를 또 전하는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관은 어디에 열려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말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걸 따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의 말, 그 말, 그 말로 진리를 알면 그 생명나무에서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맞아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나무다 그러잖아요. 생명나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걸 찾으면 어떡하냐고요. 마찬가지예요. 그 씨, 그 진리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갖고 있고 그걸 말하고 흘리고 프로슈코마에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생명나무 실과가 열리고 그 열매로 살아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씨를 심고 부정되어 죽는 거예요. 라만차의 기사처럼. 율법을 통하여 율법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어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에 대하여 또 죽어야 돼요. 예수를 낳았으면 그를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넷의 사람들은. 씨를 받아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변종 같은 풀싹, 열매가 나고 씨가 같게 되는 그 풀싹. 그들은 그렇게 넷이 되어서 큰 광명을 증거하는 작은 광명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근데 세상은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라만차의 기사들,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들은 세상에서 업신여김 당하다가 심지어 종교에 맞아 죽어요. 기독교가 그들을 죽인다니까요. 변질된 기독교가. 뭘 은혜만 말하고 있어.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본받아 살아야지 예수를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맞아 죽는 게 옳은 삶이에요. 그걸 다들 보셨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지금 얘기로 할 수가 없네. 참아. 본 사람 몇 명만 알 텐데. 응? 네, 스테반. 맞아요. 그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포도로. 포도송이로 죽은 거란 말입니다. 라만차의 기사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대들이 진정한 승리자들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라만차의 기사가 세상을 향해 외치던 단말마 같은 대사, 그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죠. 그 라만차의 기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진실은, 진리는 현실의 적이다. 1000번을 쳐라. 1000번을 때려라. 1000번을 다시 일어날 테니.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큰 광명을 드러내는 작은 광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을 밤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빛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올바로 전하고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만 올바로 드러내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